이야, 이거 뭐야? 형! 형! 뭐, 잘 안 들려요. 예, 예. 어? 아, 참 말들 많네. 아, 저는 이제부터 복지바를 행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내는 편은 아니어서 촬영할 때 제일 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촬영할 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골프 칠 때, 우측으로 오비 날 때. 어떻게 질러요? 여기서. 볼!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저 한번 불러보실래요? 형! 형! 아니, 잘 저는 처음부터 제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제 모습을 보다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씬에서 이제 종석이를 만나요. 근데 제복을 입고 딱 등장하는데 너무 근사하고 폼나고 멋있었어요. 그때 뭐 입으셨어요? 저는 그냥 운동복이고요. 죄수복?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운동복, 붉은 악마 운동복 입었는데 승조원 복 입고 있었는데 승조원 다 같이 몇십 명이서 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한 팀 된 것 같고 실제 동료들 같고 신기하고 편했어요. 아, 그게 굉장히 오래된 15년 된 영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회자가 될 만큼 얘기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너무 좋죠. 알고 있겠지. 잘 알고 있겠지. 아이고 뭐하러 질문을 했나. 뭐 뻔한 거를. 예. 예. 어. 아, 다시요. 헷갈렸네. 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 들어오겠다. 이야, 이거 뭐야? 테러가 터지고 나서 이 쫓아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 심장이 얼마 크겠어요? 심장이 그... 심장 사상충 아니에요, 그거? 집요함과 예민함이 교차되는 그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캐릭터예요? 예민함이 감수성이 풍부한. 아, 감수성? 아, 요원인데 감수성 풍부한. 요원은 감수성 없나요? 좀 그렇게 접근했어요. 아, 훌륭하네요. 굳이 달려가는데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죠? 이제 벚꽃 날리면서. 아, 참 말들 많네. 말 좀 하자, 말 좀. 잘 들려요. 청력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저쪽 귀 쪽에서 얘기하면 한번 해볼래?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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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인 세상. 그럼 저는 백인 세상.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소음인지 아닌지 판가름 되지 않나요? 막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지 그게 소음인가? 행복한 소리고? 형이 며칠 밤을 지새웠는데 막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 저는 그럼 영이. 아니 왜 아니, 거짓말을 해? 왜 신문을 해요 저도? 저도 영이요. 근데 저는 백이요. 영인 세상은 너무 외롭고 심심할 것 같아요. 근데 백인 세상은 가끔 시끄럽거나 그럴 때 귀마개 있잖아요. 귀마개 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좋잖아. 목소리가 굵고 아주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도 몇 번 봤는데요. 표하는 것 같아. 표, 효. 표, 효. 표, 효. 아, 그럼 가족한테 챙기죠. 가족 애들 너무 떠들어. 아니, 이거 가족 공격까지 하잖아. 제가 언제요? 와. 누굴 생겨나가지 않고 제가 폭탄을 맞겠습니다. 오! 희생! 집에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은 뭐 그냥 낚싯대나 뭐 그런 거나 하나 챙겨갖고 나오죠. 저는 네, 돌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가 돌돔인데요. 이 돌돔이 여러분들 보면 이제 흰 줄, 검은 줄, 흰 줄, 검은 줄 있는 곡인데 아, 네, 이제 그 돔이 40cm 후반이나 50cm 정도로 대물이 되어가면 그 두 개의 색깔이 섞이면서 회색으로 변해요. 오~ 너무 멋있죠. 아, 그러면 데시벨 높아지죠.
대규모 도심 테러 발생.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당신 누구야? 단 하나의 사운드 테러 액션. 100데시벨로 터집니다. 앉으세요. 소음이 커지는 순간 둘 다 강도는 관계 있습니다. 그건 지금 물 속에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폭발한다. 어딨어 폭탄? 김래원, 이종석. 어디를 터지실까요? 데시벨 11월 16일 대개봉.